자, 반갑습니다. 캐시는 고정 피해를 이용한 높은 딜량, 여러 개의 근접기와 쉴드, CC기를 이용해 높은 킬 캐치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캐시는 스킬들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탱템보다 딜템을 챙기기 때문에 스킬을 어느 때 써야 하는지 순간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스킬 설명, 스킬 사용법, 캐릭터 성능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캐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시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시는 패시브에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택을 쌓는 패시브가 있는데, 캐시가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3초간 상대가 외상 상태에 걸리며 공격력의 20%의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은 1개, 스킬은 2개의 스택을 더 올릴 수 있으며 5개의 스택을 쌓게 되면 최대 체력 퍼센트로 고정 데미지를 더 줍니다. 또 캐시는 5스택인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면 치명타 피해가 증가합니다. 캐시로 치명타를 가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치명타 캐릭이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방어력이 높은 템을 두른 적인데, 하지만 캐시의 경우 데미지가 방어력을 무시하는 고정 데미지도 들어가며 치명타가 떴을 시 치명타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순간 폭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최대 체력을 둘둘둘은 탱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의 두 번째 효과 포스트 오브입니다.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획득하고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치명타 피해를 입히면 쿨다운이 1초 감소합니다. 캐시가 교전을 할 때 최대 체력템을 크게 가지 않아도 맞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스킬입니다. 이 쉴드는 공격력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으면 쉴드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리 평타 캐릭인 만큼 거리 유지를 위한 이동기가 중요한데, 이동 속도 증가는 쏠쏠한 근접 혹은 보조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 Q스킬 동맥 절제술입니다. 캐시가 적에게 빠르게 돌진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적이 기본 공격 사거리 안에 있으면 제자리에서 즉시 공격하여 30%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 포스트업의 쿨다운이 1초 감소합니다. 치명타 피해 증가량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캐시의 주 딜링 기자 근접기입니다. Q스킬 같은 경우 상대방의 패시브 5스택이 되면 치명적 외상 상태라고 하는데, 치명적 외상 상태가 되면 Q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스택을 평타로만 스택을 쌓지 말고 평타와 스킬을 섞어가면서 빠르게 쌓아주면 Q스킬을 여러 번 돌려 딜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더블 앰피테이션은 굉장히 특이한 스킬입니다. 캐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피해를 입히고 이동 속도를 2초 동안 느려지게 합니다. 스킬의 바깥 범위에 적중한 적은 2초 동안 이동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고정 상태가 됩니다. 적의 이동기를 차단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상대가 스킬을 사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동되는 스킬은 이동기 판정으로 들어가서 맞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이동기가 중요한 캐릭이라면 살짝 거리를 벌리더라도 맞춰줍시다. 이 스킬 수천은 캐시가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CC기입니다. 캐시가 실을 던져 피해를 입히고 잠깐 동안 속박시킵니다. 바늘이 적중하면 관통하고 한 명의 적이나 벽에게 맞추면 적중한 대상을 서로 끌어당겨 기절시키고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단일 대상에게 맞췄을 때는 조금 빈약한 CC기지만 추가로 맞출 벽이나 적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CC기로 변합니다. 속박이 기절로 바뀌며 기절 지속 시간인 1초 사이에도 꽤나 여유가 생기고, 도주 시에도 상대방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갈 때도 좋은 CC기가 됩니다. 그 다음 간지 철철 흐르는 R 스킬 이머전시 OP입니다. 이 스킬도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효과입니다. 캐시가 지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범위 내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즉시 치명적 외상을 부여합니다. 범위 내 아군들은 체력이 회복됩니다. 피해량과 회복량은 대상의 1인 체력에 따라 증가합니다. 캐시의 창과 방패를 둘 다 챙겨주는 기술입니다. 사거리도 길어서 근접 혹은 도주할 때 쓰기도 좋고, 딜량도 어마어마해서 죽기 직전에 사용해주면 일반력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 사거리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서서 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두 번째 효과는 쓰러져 있는 아군을 살렸을 경우 살린 아군 밑에 힐 장판이 깔립니다. 아군을 부활시킬 때의 상황은 대부분 한타가 다 끝난 경우라서 살리게 되면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 효과이긴 하지만, 듀오나 스쿼드를 할 때 급하게 도망쳐야 하거나 다시 싸워야 할 경우 꽤나 쏠쏠한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잠깐 투명해지고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공격을 하면 적의 뒤로 이동해서 치명타 피해를 입힙니다. 단검 캐릭의 무기 스킬입니다. 평타가 무조건 치명타로 적중할 수 있는 아주 달달한 스킬입니다. 이 스킬의 경우 알아둬야 할 점이 은신과 치명타 스킬의 지속시간이 다릅니다. 은신 스킬이 끝냈다고 해서 치명타 스킬이 끝난 게 아니니 주의해서 잘 써줍시다. 스킬 활용법들입니다. 먼저 무기 스킬은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뒤로 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스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의 캐릭의 스킬을 잘 파악하여 때를 노려줍시다. 또 궁극기는 저지불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CC기를 사용할 때 궁극기를 타이밍에 맞춰 잘 사용해준다면 CC기를 씻고 바로 따라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치명적 외상 상태인 5스택을 쌓게 되면 추노해도 좋고 딜링으로 써도 좋은 Q스킬을 여러 번 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외상 상태에는 지속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4초 후에 궁극기를 써주면 또 한 번 치명적 외상 상태가 되어서 Q를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분배만 잘해준다면 Q를 3번까지 돌릴 수 있어서 상황을 잘 보고 써줍시다. 이 스킬의 경우 벽이나 적에게 맞출 시 스턴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타겟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유도 판정이 있어서 너무 일직선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맞겠다 싶은 곳에 써주면 생각보다 잘 맞으므로 벽이나 적이 있으면 맞춰 써줍시다. 자, 이것으로 캐시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